선택은 포식자의 특권이며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것이 섭니다. 어릴 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. 그저 매일같이 기도할 뿐이었지. 그 자식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기를 말이야. 아, 뒷면이다. 오른카. 시간이 지나 그놈의 말을 이해하게 됐을 때 기도 따윈 필요 없었어. 유감이네. 뒷면이야. 그날 이후 내 삶은 꽤 간단했어. 돈을 받고 적을 죽인다. 누구와 손을 잡는지도 상관없었지. 그게 군대라 해도 말이야. 우리 게임은 할까? 앞면이 나오면 살고 뒷면이 나오면 그만. 거기서 그년을 만났지. 마리나, 포르는 네 장난감이 아니다. 전쟁터에선 군요를 지켜라. 용병도 예외는 없다. 나는 직감했지. 이 녀석은 송사리가 아니라고. 궁금해졌어. 어떤 맛이 날지. 뒷면이야. 포로의 목숨으로 장난치는 건 그만두라고 했을 텐데. 유감이네. 동맹을 향한 적대적 행위. 이 시간부로 상호 계약을 파기한다. 용병 오르카. 처음이었어. 목표를 죽이지 못한 건. 그때 다짐했지. 마리나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. 그 뒤로 몇 번이고 마리나를 노렸지만 혼자서 쉽지 않았어. 그래서 아델라 왕국을 노리는 놈들과 손을 잡았지. 부하도, 함대도, 나라까지도 마리나의 모든 걸 부수기 위해서 말이야. 마침내 단둘이 붙을 기회가 왔지만 아쉽게 마무리는 짓지 못했지. 얼른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. 우리 게임 안 할까? 오르카! 왔구나. 마리나!